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미국보다 빚이 많은 중국 부동산 위기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JD 부자연구소 11기 모집 공고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주식 강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11일 날 시작 모집 공고를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물꽃은 부채 상한 협상 주가 달러 오르고 국채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47%, S&P 500은 0.41%, 다우존스 지수가 0.30%, 3대 지수 모두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어제는 장이 시작하자마자 1% 넘게 빠졌다가 플러스로 마감했으니 드라마틱하게 반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른 이유는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의원이 부채 한도 연장 방안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데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3조 5천억 달러까지 패키지로 한꺼번에 통과시키겠다고 내분이 일어난 형국입니다. 이유는 예산 조정 절차를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이번 한 번뿐이라 이번에 3조 5천억 달러 인프라 딜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경파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보수적인 조 맨친 의원이 반대를 해서 상원에서도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18일까지 부채 한도 협상을 끝내지 못하면 옐런 재무부 장관은 디폴트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치 맥코널 의원의 제안으로 일단락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봉합 수준입니다. 11월달이 되면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나오겠죠. 본문을 보면 정상적인 절차, 즉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하지 않고 현재 지출 수준, 즉 디폴트가 안 날 정도의 예산안은 일단 18일 전에 통과시켜 줄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채 한도 협상은 일단 12월까지 유예가 된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일단 미국의 디폴트 위험은 한 가지는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두 번째는 푸틴이 가스 더 풀겠다 발언에 유럽 가스 가격 7%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푸틴이 가스 공급을 늘리겠다는 한마디에 천연가스 가격이 7% 폭락했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한 100% 정도, 그러니까 60% 오르다가 30% 마이너스로 마감한 정도로 지금 가스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어느 정도는 진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헝다 이슈도 지금 상해가 국경절로 휴장이라 조용하지만 개장하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금요일 비농업 부분 고용보고서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테이퍼링은 이것이 꼭 아니더라도 올해 안에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니 긴축 문제도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도 가스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된 것이지 석탄이나 다른 원자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뭐 물류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도 아직 있죠. 따라서 오늘 선물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아직 바닥 구간 대비 두 구간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좀 더 싸게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 지금 몰빵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브이십니다. 미국보다 빚이 많은 중국 부동산 위기 시작. 헝다그룹과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부동산의 구조조정의 시작은 인민들의 불만에서였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질 것입니다. 일본은 같은 문제를 겪었지만 이미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후유증이 심합니다. 한국은 선진국이 되면서 겪는 문제가 되고 일본보다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중진국일 때 진행될 것이고 선진국은커녕 경제는 후진할 수도 있습니다. 고령화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니 저출산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왜 안 낳을까? 에 대한 문제는 높은 집값과 학원비 때문이었습니다. 학원비 문제는 저학년 때 시험을 안 보는 대책과 사기업체를 때려잡아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인민들의 저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안 됩니다. 경착륙보다는 연착륙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착륙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은행의 자산이 부실화되고 그로 인해 은행의 신용이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 하락은 지방정부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이 옵니다. 그리고 인민들의 저축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대차대조표 불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가처분 소득 감소로 쓸 돈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면서 내수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유령 도시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도시에 수십만 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진 것입니다. 이 도시는 어떻게 지어진 것이냐? 빛의 만리장성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중국은 등소표 시절 외국인들을 끌어들여서 공장과 사업체를 열기 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문제는 사회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는 얘기인데요. 사회 기반 시설이란 도로, 철도, 하수도, 전기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등소평의 오른팔인 자오쯔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필요한 도로를 건설하거나 물이나 전기를 끌어올 만한 자금이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극복되었는가? 한 홍콩의 부동산 개발업자의 머리에서 이를 극복하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그의 얘기는 토지가 있는데 어떻게 돈이 없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19세기 중반 파리를 빛의 도시로 만든 오스만 남작이 활용한 방식입니다. 파리 중심에 빈민가가 많았습니다. 급격한 산업화 때문이죠. 산업혁명 이전의 도시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사람이 많이 살았을까? 당연히 농촌이죠. 왜냐하면 생산물이 농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을 하면서 공장이 생기고 공장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자 농촌에 있던 소작농은 도시로 상경하게 됩니다. 이때 농촌에서 양을 키워 공장의 모직물의 기초가 되는 양털을 공급하게 되면서 울타리를 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소작농들은 토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파리는 빈민가 소굴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어왔죠. 땅은 있지만 건물을 지을 돈이 없으니 판조촌이 생겨났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면서 판조촌은 재개발되었죠. 그러나 브라질이나 인도와 같은 나라들은 대도시에 판조촌과 같은 빈민굴이 붙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스만 남작은 어떤 식의 개발을 했을까? 파리의 빈민굴을 수용권을 행사해 전부 수용해 버렸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 말입니다. 그리고 미륵처럼 얽혀 있는 도시들의 길을 뻥 뚫어 놓고 전기를 놓고 도로를 놨습니다. 그리고 도로 옆 개발 지역까지 전부 수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 기반 시설이 좋아지자 개발업자에게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팔아 버렸습니다. 10을 주고 수용해서 100에 팔아 10배 수익을 거둔 것이죠. 그 개발업자가 바로 헝다, 완코와 같은 부동산 개발업자라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분양가를 5배, 10배 뻥튀기해서 다시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개발에서 소외된 중국의 농민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돈은 없고 땅만 있던 중국에게 큰 돈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와 지방정부는 22조 100억 위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일대일로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이 발전할 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발전을 멈출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래는 중국은 괴물이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국 글로벌 헤지펀드 창업자의 카일 베스는 중국은 본질적으로 매우 불안하다 했습니다. 중국은 체제 안정의 비결은 세상 어느 나라보다 많은 돈을 찍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GDP는 17조 달러였고 은행 자산은 22조 달러였고 은행 순자산은 1조 달러였습니다. 즉 부채는 은행 자산에서 은행 순자산을 빼면 21조 달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GDP는 13조 달러죠. 은행 자산은 50조 달러, 은행 순자산은 2조 달러입니다. 부채는 무려 50조에서 2조를 빼면 48조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즉 중국은 지금보다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찍어냈다는 얘기입니다. 헝다의 부채가 민간 부채이니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위안화는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것이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위안화 가치가 왜 절하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냈는데도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지 않는 이유는 위안화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위안화 가치가 돈은 위안화는 다 어디로 간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 돈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안에서 벙커버스터처럼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중국의 부동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유령 도시입니다. 중국의 빈집은 전국적으로 6,400만 채입니다. 이렇게 빈집이 많다면 벌써 부동산 문제가 생겨 버블 붕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지 않았을까? 중국의 부동산이 부동산 거래를 금지시키면서 버블의 붕괴를 막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6,400만 채나 되는 부동산은 누가 분양을 받았을까라는 것이죠. 인민들이 받았습니다. 개중에는 10채씩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들이 전부 빈집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파트 분양을 할때 인테리어 공사를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죠. 보일러도 없고 그냥 시멘트 바닥입니다. 그러니 월세를 주려면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돈이 억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주면 팔 수가 없으니 어차피 비워줘야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빈집으로 놓고 매매를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해 그냥 빈집으로 비워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10채씩이나 빈집으로 놀리면서 버틸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뭐 이자나 아니면 재산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중국의 부동산에는 재산세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에서 사유재산으로 금지하는 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공장 토지와 같이 생산수단을 소유함으로써 개인이 자본가 지주가 되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보면 지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생산수단을 국가가 독점하고 생산물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국에는 부동산의 재산세가 없습니다. 게다가 원리금 상환 부담도 없습니다. 10만 4천 달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4천 달러를 변제해야 하는데 이 돈도 은행이 원리금 포함해서 형편될 때 갚으라 하면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재산세 부담도 없고 원리금 부담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발전이 늦고 분양이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의 GDP가 늘어나지 않으면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GDP가 줄어들면서 부채의 디레버리징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보다 더 많은 양적 완화를 한 중국의 위기는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부동산으로 손해를 볼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중국은 부동산 개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수령하는 돈은 위안화로 준다 하더라도 달러 자금은 필수입니다. 시멘트를 사오고 공장을 세우고 석유를 사오는 자금 말이죠. 그 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부동산 프로젝트에 자금을 댄 곳은 월가입니다. 블랙록이나 골드만삭스 등과 같은 투자은행들 말이죠. 중국의 빠른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중국은 외국으로부터 끌어들인 부채와 투자를 이용해서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왔지만 그 원금과 과실은 빼내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성장할 때는 좋지만 앞으로 부동산 구조조정이 닫히면 그동안 벌었던 자금이 헤엇간 당하게 생겼습니다. 중국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부채의 헤엇갈 비율서부터 정할 것입니다. 헤엇컷이란 금융상품에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발생한 손실 부분을 걷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권의 보유가치를 현재 실제 가치에 맞게 재조정하고 현실화하는 작업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재무부 채권은 미 국채 같은 경우는 부도 위험이 없기 때문에 헤엇컷 비율은 0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도나기 쉬운 헝다와 같은 그룹은 헤엇컷 비율을 뭐 85% 아니면 95% 이렇게 올려잡을 수 있습니다. 85%로 잡는다면 원금의 15%만 채권자가 가져가라는 뜻입니다. 헝다와 같은 부동산 개발 업체에 돈을 빌려준 것은 지방은행과 월가입니다. 이미 헝다의 대주주인 시자인 대표는 배당으로 돈을 다 빼돌렸습니다. 헝다를 비롯한 완커 그리고 광저우 R&F와 같은 곳의 배당을 보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헝다는 6%대지만 광저우 R&F는 배당금이 16.44%입니다. 물론 많이 떨어져서 배당금이 올라갔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주주가 돈을 빼돌리기 위한 계략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헝다와 같은 부동산 개발 업체는 현재 빚만 남은 껍데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손해를 보는 곳은 개발 사업에 돈을 댄 지방은행과 월가가 됩니다. 헝다는 게다가 양아치짓도 많이 했습니다. 헝다 내년 갚아야 할빚 9조. 급한 불 껐지만 우려는 커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위험한 소매금융 상품을 직원에게 강매해서 8만여 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로 지급해야 할 돈만 62억 달러, 7조 3천억의 수준이다. 한마디로 완전 생양아치죠. 직원과 일반인에게 판 채권이 천문학적입니다. 그러니 헝다를 조사하면 얼마나 빚이 더 있는지 가늠이 힘들 지경입니다. 결국 헝다는 파산할 것입니다. 그러나 헝다는 이제 중국 부동산 몰락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의 디레버리징이 컨트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중국의 부동산발 부채 청산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 헝다와 같은 부동산 개발 업체에 돈을 빌려준 지방 은행들은 부실 은행으로 파산할 것입니다. 해약급 비율은 최소 85%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실 은행은 인민은행이 흡사병할 것입니다. 직원과 일반인에게 빌려준 돈은 중국 정부가 돈을 찍어서 그들의 손해를 일부 보전해 줄 것입니다. 이들은 사회불만 세력이 되겠죠. 그리고 월가도 부동산 개발 업체에게 빌려준 달러 채권의 85% 이상을 날릴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에 투자한 블랙록이나 골드만삭스와 같은 월가의 투자 은행들은 막대한 손해를 볼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의 디레버리징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안에서 위안화 채권은 터지겠지만 중국의 늘어나는 부채 비율은 중국의 최대 약점입니다. 미국이 인민은행을 비롯한 중국 메이저 은행에게 BIS를 시켜서 조진다면 의외로 파장은 더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해외 수출 신용장 업무에서 제외를 시킨다거나 하는 일들 말이죠. 미국이 부동산 버블기에 일본에게 썼던 방법입니다. 일본은 이때서부터 부동산 대출 회수에 나섰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왔습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을 망하게 하는 것이 가장 쉽게 경쟁자를 제거하는 길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에 전쟁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중국의 부채 문제가 연착륙 될 것이라는 착각은 중국 공산당만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게 당한 월가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 없으니 반드시 주가가 떨어지면 리밸런싱과 말뚝박기로 대응해야 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놨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선해야 합니다. 위에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보다 빚이 많은 중국 부동산의 위기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국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